네, 이남국입니다. 자, 계속 그 몸통 리깅을 진행을 해보죠. 우선 IK 핸들의 이름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건 나중에 많은 IK 핸들러가 생기기 때문에 예, 미리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펄소 IK 예, IK 핸들 이될것 같고요. 그대로 좀 카피해서 컨트롤 C 카피해서 같이 커브의 이름도 정리를 좀 해주죠. 네. 자, 예, 요걸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지어 로테이션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얘가 이런 식으로는 로테이션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체적으로는 돕니다. 하지만 이 뼈대 자체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진 않죠. 자, 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핸들 톨소 IK 핸들로 가보죠. 이름을 제거를 좀 하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가보시면요. 예, 쭉 닫아보시면 여기 중에 IK 솔버 어트리뷰트가 있을 겁니다. 그 솔버 어트리뷰트 아래쪽으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어드밴스드 트위스트 컨트롤을 좀 찾을 수 있죠. 자, 이네이블 트위스트 컨트롤을 해주시고요. 자, 월드 업 타입은 스타트 두 개의 컨트롤에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축으로 지금 업벡터가 Y축이 네가티브 자 Z축으로 네가티브 Z는 아니네요. 포지티브 Z가 맞죠? 예, 포지티브 Z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업벡터 2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업벡터는 아래쪽 얘기하고요. 두 번째 업벡터는 예, 위쪽을 얘기합니다. 그두 개의 업벡터의 C는 오브젝트는 요 아래쪽에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발음 요거를 카피를 해서요. 이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여기 업벡터 1에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건 이제 바탑이죠. 좀 카피해서 컨트롤 C 카피해서 그두 번째 어펙트에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두 번째 어펙터는 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어펙터는 또 역시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바티브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야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형태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깔끔하게 로테이션이 작동되는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위쪽도 자, 예, 작동이 잘 되고 있네요. 자, 네가티브로 놔두요. 네가티브 Y축으로 놔는 게 사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쪽 축이 있었으니까요. 만든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네, 작동이 잘 되네요. 네, 이게 네가티브 쪽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네가티브 쪽에 업벡터가 네. Y축, XY축이죠. 예, 네가티브의 마이너스 1의 업벡터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맨 위쪽에 업벡터는 네, 그러니까 이 친구죠. 탑 업벡터는 네, 그 월드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네, 마이너스 1이 XYZ축으로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작동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로테이션까지 해결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IK 핸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로테이션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 중간에 이런 클러스터들을 콘스트레인해서 작동을 또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IK 그 세팅을 만들어 봤는데 또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FK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FK 컨트롤을 위한 또 조인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조인트 자체를요. 자, 다시 F8 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컴포넌트 모드에서 벗어나세요. 자, 이 조인트 자체를 복사를 좀 해서 사용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컨트롤 D 해서 통째로 바꿔보죠. 그다음에 IK는요. IK는 FK로 바꿔야 되고요. 사실 좀 네이밍을 제가 좀 정리를 안 했는데 IK 톨소 바인드 조인트였죠. 네, 이 친구는 FK 톨소 바인드 조인트를 좀 바꿔주죠. 모디파이 이번에는 Search and Replace 네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라키 구조로 해야 되고요. IK를 FK 조인트죠. FK인데 이거는 톨소 FK로 가야겠네요. 자, 딜리트 하고요. 톨소 FK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해보죠. 예, 그러면 깔끔하게 네이밍이 정리됐고요. 하는 김에 이 친구도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IK인데요. 여전히 IK. 예, 이 뼈대는 이쪽 뼈대는 하고 하이라키 어플라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스 하고요. 톨소 FK 바인드 조인트는 요대로 지금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요. 네, 요대로 좀 사용을 해보죠. 자, 요 가운데 세 개의 조인트를 움직여서 이 친구가 작동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조인트를 로테이션을 했을 때이 로테이션이 작동이 돼야겠죠. 예,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개의 IK 톨소 바텀 조인트와 탑 조인트 요 친구들의 세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러를 좀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자,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넙스 서클로 두 개의 컨트롤러를 좀 만들어 주죠. 이렇게 그다음에 스케일을 좀 키워서 위치를 좀 잡아 주겠습니다. 네, V스냅 놓고요. 요 끝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해보고요. 좀 줄여서 맞춰 보고요. 자, 또 컨트롤 D 해서 위쪽도 좀 잡아 주겠습니다. 요 끝에. 자, 메시가 좀 보기가 불편한데요. 메시 자체를 디스플레이 레이어에서 추가해서 보이 지오메트리로 네임을 짓고요. 자, 템플릿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없게 선택되지 않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이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요 친구로 이름을 정리하죠. 자, 첫 번째 는 톨소 FKE CTRL 아트으로 좀, 예. 아, 요거는 지금, 요게, 컨트롤 X 해서, 네, 요쪽을 좀 집어넣죠. 그다음에, 그대로 카피해서, 위쪽 컨트롤러도 이름을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친구는, 탑으로 좀 이름 짓죠. 그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modify, freeze transform 좀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을 좀 연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친구와 톨소 FK 탑과 IK 톨소 조인트와 컨스트레인이 될것 같습니다. 같은 탑이죠. 컨스트레인, 페어런츠 컨스트레인 옵션에서요. 에딧 리셋해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디폴트 되어 있는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조인트를 움직이게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컨스트레인, 페어런츠 컨스트레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잡고 자, 편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으시겠죠? 아래 위잘 작동되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자, 이제 요그 조인트들이요, 각각의 조인트들이 요 조인트들이 이 컨트롤러를 움직여서 작동을 좀 해주게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얘를 좀 그룹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G 그룹을 짓고요. 또 컨트롤 G 그룹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요.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그룹으로 이름 짓죠. 네. GR 좀 약자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컨트롤 C V 아 그게 아니죠. 요 안에 걸좀 카피를 해야죠. 컨트롤 V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또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지를 진행해 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